기독교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정통교회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교회 차원의 대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예배하는 드라이브인 워십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독 NGO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호품 지원과 기도운동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기독 NGO들의 활동을 종합해봤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퀴어 축제를 승인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주목한 만민중앙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죠. 예, 현재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불리고 있지만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주의, 경계를 당부하며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네. 지난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일 기준 2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만민교회 신학교인 연합성결신학교 사택 등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신천지 때도 그렇고요. 그 뒤에 교회자가 붙어서 사실 그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아닙니까? 만민중앙교회와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교회로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31번째 신천지 신도 그리고 만민중앙교회까지 현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주의 경계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부터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좀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교회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죠? 차량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고요? 네,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서울 시티교회입니다. 서울 시티교회는 29일 주일 예배를 드라이브인 워십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드라이브인 자동차 전용 영화관 같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평소 주말 예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교회 옆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성도들의 차량이 열과 행을 맞춰 주차됐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는 입차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주보와 물 등을 나눠줬고 차량을 갖고 오지 않은 성도들은 운동장 벤치에서 약 3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티교회 조이서 목사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예배를 드릴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조 목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화될 때 예배 공백이 너무 크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또 예배에 대한 갈급이 커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시책, 당국의 시책도 있고 또 이 교인들의 그 열망도 있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주차장에서 드리면 되겠다 해서 드라이브 워십 서비스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마치 자동차 전용극장처럼 예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서울시티교회는 지난 2002년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송곡고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 드라이브인 워십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예배는 법에서 허용하는 FM 주파수를 활용해 라디오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 목사는 시중에서 FM 송충기 약 1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며 야외 주차장이 있는 교회들이 드라이브인 워십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성도들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도 드렸습니다. 조 목사는 우리 사회의 위기에 한국교회가 늘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혼란과 고통에 빠진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고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일 오후에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다른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드라이브인 워십이 교회 예배 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해된 교회가 방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했다고요? 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새해된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발빠른 방역 작업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에는 새해된 교회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자립 교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방역 키트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50개 교회에 고글, 마스크, 방역복, 그리고 방역 장비 등을 전달했는데요. 새해된 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도 새해된 교회를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새해된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가정예배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와 섬김에도 일부 보도로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가 폄하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새해된 교회는 전문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의료봉사위원회를 구성해 교회 방역, 감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에는 코로나19 예방상담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30개 교회를 선정해 월세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는지 나가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풍경 취재를 위해 지난 주말 주요 시설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분으로 교회를 주 타겟으로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물의를 빚었던 지역입니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 위치한 한 놀이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방문객이 물론 줄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움직임과는 전혀 무관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네, 저런 대형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뭐 영유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영유아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고요. 예. 주로 젊은 층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대기업이죠. 삼성이 운영하는 초대형 놀이시설로 외국인 관람객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린이와 외국인이 많은 곳이라면 중요 관리 지역이 될 텐데 코로나19와 무관한 장소 같이 보였다라는 표현도 해주셨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나요? 네, 놀이시설의 특성상 뭐 일단 2m 거리두기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또 인기 많은 놀이시설의 경우 순서를 기다리면서 2중, 3중 그 이상의 대열로 밀집해 있는 모습 보기에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예. 또 대부분의 놀이기구 자리가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포와 스릴을 기대하는 시설인 만큼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사람이 소리라도 크게 지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네, 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최근에는 그 보건당국 등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해 주셨던 놀이시설 현장은 어떻던가요? 네, 일단 공무원으로 보이는 노란 점퍼 차림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간간이 내부 안내 방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를 독려하는 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중간중간 손 소독제들이 구비돼 있었고요.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이를 통제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 보였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행보로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던 경기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주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반 본영이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위해 재능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구세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자 자선 냄비를 가지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 환경미화원, 간호사 등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여분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담다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선냄비를 통해서 코로나 극복,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함께 마음을 보태고 정성을 보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힘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은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받고 면 마스크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등 재봉 기술을 가진 교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내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마스크를 전국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럼 마스크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천들을 사서 주셔서 우리는 이제 노력봉사 이렇게 하는 거죠. 19일까지 계획되었던 캠페인은 기간을 연장했으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에티켓 등을 알리며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런 일들에 함께해 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현장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면 마스크도 필요하신 분들과는 나누고 있으니까 필요한 시민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셔서 의미도 더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독 NGO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CCM 홍보대사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찬양을 부릅니다. CCM 홍보대사 10팀이 각각 찍은 영상이 편집을 통해 하나로 합쳐져 화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함께 모일 수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 기도를 이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어 영상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또 기아대책은 대구 지역 취약계층 아동 1,650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등이 담긴 안전키트 상자를 전달하고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 2,000가정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을 위해서는 방호복 3만 벌을 전달하고 지역 기업들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마스크 3,000장을 기부하는 등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과 나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대구시청에는 비타민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는 구호성금을, 질병관리본부에는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회사가 제작한 마스크 5만 개는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영등포 구청과 쪽방촌에는 마스크와 희망박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인 성금과 물품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필터, 식료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지원 물품 키트를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물품과 생활비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기도운동, 모멘트 오브 컴패션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후원국과 수혜국을 뛰어넘어 함께 기도로 응원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컴패션 SNS에 공개된 기도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7,500여 개 어린이 센터에서 손 씻기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손 세정제를 지급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기독 NGO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와 나눔의 실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 한양에서는
콜레라를 비롯한 다양한 전염병들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1800년대 후반 당시 한양이 유행했던 콜레라. 의학적 정보가 부족했던 당시 백성들은 전염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레라가 쥐로부터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며 고양이를 기른 부적을 붙일 만큼 의학 정보가 없던 당시 언더워드 선교사는 1893년 콜레라 환자 보호소를 만들어 운영에 나섰습니다. 의사였던 부인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백성들에게 주사를 놓아주며 치료에 힘썼고 전염병은 잦아들었습니다. 당시 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섬김은 전염병 공포 가운데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고종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이 콜레라가 오면은 그냥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콜레라를 치료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겠습니까? 과거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병을 치료해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주는데 영적인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선교 중 전염병으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선교에 한평생 헌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평양에서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를 발친 티푸스로, 딸을 이질로인에 잃어야 했던 로제타 홀. 이후 평양에 병원을 세움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평생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문가들은 때로는 가족까지 잃는 아픔 가운데서도 실천한 선교사들의 사랑이 복음의 지경을 넓혔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게 되고 생명을 잃는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런 희생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비극 속에서 우리 한국민들을 돌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그들은 체감하게 되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이제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현장에 내려간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물질, 내가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속에 희망이 됐던 선교사들의 헌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현실 가운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 방역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가평 항사리, 신수교회 등 방역 신청교회를 비롯해 가정을 방문해 방역 사역을 진행한 가평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방역 봉사단 조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재난에도 지역교회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보건소에서 발대식을 가진 가평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방역 봉사단은 가평군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회원교회를 비롯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방역하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독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봉사단을 통해서 더욱더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 사회에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이 단체를 더욱더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남부산 동로회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지난 26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한 방역 지원 사역은 예장 합동 남부산 동로회 산하 90여 교회 가운데 자체 소독과 방역 작업이 어려운 26개 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은 또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우리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받고 노회사나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부산 동로회는 지속적인 자체 방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간이 소독기를 구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난민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의 수만큼 해야 할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함께할 다음 세대들을 모집할 전략과 현지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 선교사는 4,446명,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두 배 넘는 수치입니다. 은퇴를 앞둔 60대 선교사인 만큼 다음 세대 선교사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교회가 선교 동원이 가능한 일꾼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그 선교 동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훈련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선교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적 자원들을 일으켜서 매칭시키는 일이죠. 준비된 일꾼들은 선교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파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진행하는 1C1 플러스 프로그램이 그 좋은 예. 1C1 플러스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참가를 원하는 지역교회의 신청을 받아 4주간의 기본훈련을 합니다. 기본훈련을 수료한 훈련생 중 교회의 추천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인턴 선교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인턴 선교사를 선교훈련지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10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아주 알찬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또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 청년들이 헌신으로까지 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이 훈련 프로그램인데 한국교회가 이 DR센터의 1C1 플러스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호소하고 있고 난민 선교의 경우 특히 현지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한인교회는 이주민으로서 현지에 동화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임. 장차 이주민으로 정착할 난민들에게는 도전을, 파송된 인원들에게는 사역 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타문화권에서 와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거기 있는 다른 현지인길 교회보다도 더 난민 문화하고 가깝고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보살펴 줄 수 있고 더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거든요. 활발하게만 움직인다면 이 난민 선교에 귀한 획을 굴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영성 강화와 이들에 대한 지원도 과제로 남습니다. 선교지에서 나고 자란 MK들은 난민 다음 세대 사역에 큰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선교사 자녀가 이주민 자녀에게 접근을 하고 선교를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되어지고 선교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쪽을 추구를 해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되는데 선교비부터 먼저 끊게 되는 교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면 선교사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민 사역에 동원화되어질까? 선교 동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난민 선교.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퀴어 축제를 승인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 집회를 통제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편향된 친동성애 행보를 일관해왔다면서 국가는 건강한 성윤리 의식과 남녀평등 개념을 계승 발전해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학자들이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전염병의 영향을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택대학교 안명준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 교수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좀 어떻게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전염병과 또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걸 어떻게 이제 막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그 규칙을 잘 지키느냐, 이제 그 문제와 또 예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가정예배와 또 영상예배를 보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이런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성경 자체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기를 빼앗았을 때 예.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 불회색 가운데서 독종이 나왔는데 그게 일종의 패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제 패스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게 한 서너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165년경에 나타났던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굉장한 전염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천연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한 249년경에 일어나서 이게 262년까지 영향을 미친 굉장히 큰 전염병이었는데 요거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도 죽고 뭐 그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예. 중세에는 좀 더 심각했었죠. 예. 예, 14세기 네. 얘는 이게 다 아는 패스트. 이거는 네.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되어져서 몽골하고 이제 전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몽골군의 시체가 이렇게 던져지는 네. 사태가 이뤄져서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와서 유럽 전역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뭐 최초의 또 화생방 예, 그렇죠. 공격이라는, 생물학적 예. 공격이라고 네. 얘기 될 수 있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 교수님.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거 뭐 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을 위한 메시지,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책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네. 네. 그 전염병과 마주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다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다함. 예. 예. 그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들하고 이승구 교수님이라든지 또 네. 우리 노영상 박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네,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써놓은 글들도 있고 네.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약, 구약하고 이제 또 신약하고 교회사, 또, 오늘날의 그 현실적인 거,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의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편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사태에 매몰되어져서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성경을 돌아보는 게 이제 하나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네.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일이 우리는 우리만 당하는 아주 최초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염병이 무수하게 있었으니까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현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 역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교회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네. 이 교훈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 두 번째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말고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모든 게 잘 드러나는데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선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사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 이 사태 끝난 다음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 사회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로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서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지 말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상황 속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안 교수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 메시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고요. 네. 그 칼빈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뭐 배자라든지 불린 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흑사병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종교교육자들이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이런 사태를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태 가운데서 다 어렵죠. 세계 전체가 어려워하는데 그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항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을 더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보기 시간에는 평택대학교 안명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은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